도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실 비율 몇대몇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된 사례들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영상 보시면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 중인 A 차량, 그리고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 중인 B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이 A 차량이 20, B 차량이 80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일단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노란색 B 차량이 일시정지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지를 위반해서 직진하고 있다.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일시정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에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차량이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했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이지요. 이런 경우 일단 B 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게 책정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간 차량도 아무런 과실이 없냐라고 하면은 도로교통법은 또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를 지나는 차라면은 일시정지하거나 혹은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간 차량 역시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조차 위반한 상황이 있으니 완전히 면책되진 않고요. 결과적으로 노란 차량에 대해서 80, 빨간 차량에 대해서 20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A 차량 20, 그리고 B 차량 80으로 과실 비율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과실 비율 몇대 몇? 다음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 도로가 일방 통행로인 교차로에서 일방 통행로가 아닌 도로를 이용해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 중인 A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B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 A 차량 20, 그리고 B 차량 80의 과실 비율이 나왔네요. 예,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사안에서도 노란 차량이 일방 통행 표지를 역주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B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시겠지요. 그쵸.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제5조에서 신호에 따를 의무를 가장 일반적이고도 광범위한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신호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역주행하고 있으니 즉, 일방 통행 표지가 있는 곳에서 지시 방향 아닌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B 차량의 과실은 중합니다. 그런데 A 과실은 완전히 면책되느냐라고 하면은 A 차량, 빨간 차량 역시나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조금 전 도로교통법 제31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차량은 다른 차량의 유무, 동태를 살피지 않았고 주의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빨간 차량에 대해서도 20 정도의 과실은 책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A 차량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31조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과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입니다.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A 차량, 맞은편 방향에서 녹색 좌회전 화살 표신호에 좌회전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A 차량 100%, 그리고 B 차량이 0, 일반 과실로 나왔네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빨간 차량 A 차량이 적색 신호를 위반해서 직진하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신호에 따를 의무를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즉 적색 원형 등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해서 지금 직진을 하고, 즉
적색 원형 등화를 위반해서 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네. 조금 전 사안처럼 B 차량에도 과실을 책정하여야 하냐라고 하면은 B 차량 입장에서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죠. 네. A 차량이 적색 신호를 위반해서까지 직진할 것을 전혀 예상하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걸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 A 차량의 일반 과실로 정하고요. 유사한 사안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서 직진하던 A차량에 대해서 과실 100% 인정했고요. 인천지방법원에서도 똑같이 차량 정지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해서 직진한 차량에 대해서 과실 100% 일반 과실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과실 비율 A차량 100% 그리고 B차량의 경우에는 0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